그러던 어느 날,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여갱이 그 평안대군의 얼굴을 봤는데 시뻘건 반점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반점이? 네, 평안대군 얼굴에. 바로 천연두에 걸리게 됩니다. 맞아. 옛날에는 예전에... 홍역이, 그죠? 천연두 네. 마마, 이런 병이 치명적이었어, 그죠? 죽었잖아요.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이제 노력을 했지만 19세의 나이로 그만 죽게 돼요. 어찌 여인의 팔자가 이리도 박복할꼬. 첫 번째 지아비도 그리 세상을 떠나시더니 대군마저 제 곁을 떠나면 저는 이제 누굴 의지하며 살아가리요. 박복하다. 너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죠. 2년간의 사랑이었는데. 네, 2년간의 정말 짧은 사랑. 2년 동안 그냥 인생의 꽃길이 쫙 펼쳐지고 자기 재능도 막 드러나고 한 남자의 온전한 사랑도 탁 받고 진짜 장밋빛 꿈만 꿨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조선왕조 실록의 16번이 이름을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초여갱의 인생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초여갱이라는 이름이 조선왕조 실록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때는 11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단종. 하이군 이영은 평원대군의 첩 초여갱과 사통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핑계하여 죄를 줄 수 있게 싸웁니다. 야,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하이군 이영. 영빈강씨. 네. 초생이네요. 하이군. 네. 하이군 이영. 평원대군과 아주 가까운 배달은 형제입니다. 형제네. 그죠? 너무 끔찍한. 엄청난 스캔들이지. 근데 추석 때 이거 참 진짜 너무 끔찍한 일인데. 와, 이거.